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월 위메이드 주주분들은 유난히 더 힘든 그런 한 달이셨을 것 같은데, 뭐 지나간 일은 과거니까 또 5월부터는 또 파이팅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마지막 날이죠. 네, 이벤트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6월부터는 가입비용이 인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뭐 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뭐 오늘 사실 뭐 중대형주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위메이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기사, 이건 팩트 기사가 사실 아니고 팩트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또 기사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빠지나 개미들 악소리 난다라고 하는데 뭐 공매도도 엄청 많이 쳤다 뭐 그리고 신작이 나와도 영 뭐 안 좋다 뭐 금리 상승기에 진입을 하면서 좀 불리해졌다 이런 것도 우리 사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판호도 그리고 중단하고 제재 수위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하지만 위메이드, 넷마블, 스마일 게이트, 블리자드 뭐가 나온다? 상반기에 기대작들이 줄줄이 공개된다. 결국 이게 한번 게임 섹터의 분위기를 바꿔줄지는 가봐야 됩니다만 이것마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게 있어야만 종목들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자사 IP 미르 전설 2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미르 IP 신작 모바일인 MMORPG 미르 M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작이 잘 돼야 돼요 무조건. 그 최근에 펄어비스 보셨잖아요. 1시간 천억? 예, 오픈빨 탕 받아가지고 거의 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1위 찍고 이제 그대로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밀린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쾅쾅 떨어지죠. 뭐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파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넷마블 뭐 그 외 게임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스마일 게이트 역시 게임이 나온다. 그리고 블리자드 지금 게임이 잘 돼야 돼요. 게임 사람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실적도 좀 잘 나와줘야 되고 꾸준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준다 지금? 누가 보여줬어요? 펄어비스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한번 런칭해서 한번 띡 한다고 끝날 게 아니다. 결국 얘네들이 얼마나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꾸준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게임을 하고 영위하는지 그게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믹스 통했다, 뭐 신작 러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건 우리가 뭐 안 본 기사는 사실 아닙니다. 다 거의 다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고하고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차트의 위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기사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좋은 기사들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요가 아니라 여기서 버티는 이유, 여기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요 물론 이런 뭐 여기서 전고점을 뛰어넘고 시세를 주고 한 구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친구가 한번 시세를 줬다가 꺾이고 줬다가 꺾이고 이 대시세의 딱 초입 구간 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였다? 한 7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텼어요. 그리고 연장을 해보면 연장선상이다 라고 보면은 결국 또 요 구간이죠. 그죠? 시세 주고 조정 주고 시세 주고 조정 주고 시세 주고 또 하방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열려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상승을 하고 뒤로 쭉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열려있는 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걸려서 하방 브레이크, 하방 경직 구간을 어디서 만들어 주는지가 세상 중요하고
여기서 또 반등을 준다면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얘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머물러 있는지는 꼭 꾸준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낙담하기보다는 뭐 엎질러진 건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 물이 물은 엎질러졌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인들이 좀 털리고 있다라는 것, 개인들이 이제 못 버티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나 꾸준히 공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이 정도.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좀 반등을 노려야 되나 하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해와서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영상을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어설픈 종목들을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메이드 지금 구간 물타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있는 보유 비중을 관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뭘 더 태워가지고 내가 더 태워서 탈출해야지 하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지금은 트렌디한 그리고 좀 핫하고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 가서 지금 수영을 해야지 여기 뭐 흙탕물 똥물 가가지고 계속 헤엄치면은 내 몸만 더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자. 뭐 더 사서 내 평단 꼴 보기 싫다고 평단 낮추는 작업을 지금은 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이슈 머금고 다시 한번 10만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안착하고 120일선 물량 받아내고 다시금 올라갈 때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오늘 마지막 이벤트 날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달부터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허공대TV와 함께 해보실 분들은 1644-1873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관련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5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